안녕하세요. 복 받는 세상에 오셨으니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저의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할까 해요. 제가 관현식물이 손이 아파서 못 키우겠다 했더니 지인이 저한테 달기를 몇 개를 주면서 이거 키워봐라. 이거는 작아서 키우기 싫을 거다 하고 주었던 것이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 아이까지. 그래서 집에 데려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닭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닭을 사러 갔어요. 사러 가서 이 아이들을 다 사왔는데 처음에 사온 거는 제가 화분을 뭐 타로 닭이는 다른 화분을 써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다이소로 달려가서 다이소 화분을 몇 개를 딱 사왔어요. 그리고 심기 시작했죠. 맨 처음에 이 옥주샷을 받아왔어요. 근데 지금 햇빛에 놨더니 이렇게 이 하월식과는 햇볕에 놓으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햇볕에 놓으면 안 된다 하면서도 제가 놀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놨더니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고 위에만 이렇게 웃자라 버렸네요. 옥두샷을 받아왔고요. 그런데 이 옥두샷은 키우는 게 굉장히 수월한 거잖아요. 제가 왕왕 초보 때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거는 옥두샷 그리고 염자 이런 아이들은 정말 키우기가 아무나 키워도 되겠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물도 그냥 뭐 이렇게 뭐 많이 고프다 정말 오랜만에 주어도 되는 아이가 이 옥두샷 종류였고요. 이 벨루주는 사실 제가 여기다 옮겼어요. 지금 다른 화분에 심었었는데 얘하고 얘하고 같이 심어져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타면서 햇볕이 너무 강했던가 봐요. 상황이 안 좋아지길래 그럴 때는 풀분에 이렇게 옮겨 심어서 좀 관찰을 하면서 그늘에 놓고 하면서 키우면 잘 큰다 하길래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잘 적응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조금 상태가 좋아지면 예쁜 화분을 옮길 거예요. 벨루주 꽃이 굉장히 예뻐요. 그 지인 집에 가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옥두샤가 아니 이거가 제가 집에 있던 거예요. 집에 있던 건데 이게 다육이라는 생각이 없이 저는 키웠다고 그랬죠. 다육이라고 알지 않고 그냥 뭐 선인장과 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키웠던 건데 얘나 정말 키우기 정말 그 누구도 키울 수 있는 게 하와시아과 애들인 것 같아요. 물론 금 종류는 좀 다르더라고요. 하와시아과도.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간주도 제가 이거를 받아와서 예쁘게 컸었는데 옷 자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심하니 적심했더니 지금 하나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또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면서 지금 그냥 보고 있어요. 근데 나온 모습이 참 예쁘게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농장에 가서 사온 것이 나머지 애들이에요. 여기 유족곡이 너무 예쁘게 잘 자랐죠. 유족곡은 제가 소민지 금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유족곡을 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서 소인제 금을 사왔었어요. 근데 뭐가 다른가 했는데 얼굴은 똑같은데 금이 있는 거가 다른 거예요? 금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줄이 얼굴에. 근데 여기에 풀분에 왜 있느냐면은 제가 화분이 필요했는데 딱 맞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얘가 조금 시원찮기도 했어요. 그래서 옮겨서 제가 그랬죠, 아까 풀분에 옮겨서 좀 상태를 보면서 치료를 해주면 더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유적곡도 이렇게 풀분에 있어요. 이게 예쁘게 지금은 완전 소생을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화분을 준비해서 이 아이도 새로 심어줄 거예요. 유적곡이고요. 유적곡도 소인제금은 키우기가 어려운데 유적곡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유적곡도 이렇게 소인제금처럼 이렇게 만지면 끈적끈적해요. 유적곡이 이렇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 회복을 했어요.
얼굴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오팔리나. 오팔리나를 제가 화분이 좀 큰 데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도 올 여름에 이렇게 웃자라 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너무 안 예뻐서 그 화분을 다시 쓸 생각도 있고, 그래서 여기 풀분에다 옮겼어요. 지금 풀분에 옮기고 찬물도 안 줬어요. 많이 물이 고파요. 근데 여기서 적응이 되면, 잘 적응이 되면 여기서 적심을 할 거예요. 적심을 해서 심고 나서 그때 자구들이 나오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다시 예쁜 화분을 옮겨주려고 일부러 풀분을 옮겼는데, 이 오팔리나가 사실은 굉장히 통통하고 예뻤어요. 또 웃자랐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이 물빠짐이 좋은 화분 거기다가 한번 다시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소 화분에 그냥 두고 잘라서 이렇게 옆에 심어놓고 이랬는데, 다른 분들 보면은 굉장히 이 물소를 잘 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핑크루비. 핑크루비도 예쁘게 정말 잘 자랐어요. 그런데 핑크루비도 이렇게 웃자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적심을 할 거예요. 조만간에. 적심을 해서 예쁘게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 적심할 거예요. 다른 애들은 풀분에 옮겨서 했었는데, 이 아이는 그냥 그 특별히 화분을 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적심해서 따로 심어줄 거예요. 핑크루비도 직광만, 아주 센 직광만 빼고는 자라기 아주 무난하고 물도 예쁘게 잘 들고 잘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가 핑크루비죠. 그리고 이 아이야. 핑크팁스. 핑크팁스 뭐 얼굴이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예뻐요. 많이 예뻐서 제가 이게 너무 이쁘다 했는데, 역시 이 화분이 작으면 빨리 안 자라요. 오팔리나는 큰데 물론 잘 자라는 성질도 있더라고요. 큰 화분에 심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었더니 많이 자라진 않아요. 근데 이 선이 예쁘게 컸었는데 한번 몸살을 하더니 지금 물이 빠졌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예뻐서 이번에 가면은 화분을 준비해서 이 아이도 분갈이를 새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요. 이 아이가 제가 지금 황홀한 연꽃인지 브레이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도 많이 이뻤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물이 빨리 안 드네요. 물이 빨갛게 잘 들고 예뻤어요. 근데 이 아이나 핑크티스나 짱짱하죠. 짱짱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공부하고 했던 거를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다육이는 짱짱하게 키우라는 교과서 같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큰 화분에 심었던 아이와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었던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작은 화분에 심었던 아이들이 짱짱해요. 그거는 정말 제가 체험하면서 실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큰 화분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넉넉하게 심는 걸 좋아한다고. 그런데 얘네들이 커서 그런 거예요. 컸는데 분이 작기 때문에 더 못 큰 거였던 거죠. 그리고 티피아. 예쁘죠? 잘 자랐죠? 그런데 얘들 요즘 조금 웃자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거리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거리대에 내놓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란 거예요. 얘는 군생이 아니고 1,000원짜리 두 개를 갖다 심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다이소 화분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리죠. 이렇게 큰 화분이고 크잖아요. 흙이 상토나 흙이 많이 들어가는 화분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두 개였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얼굴이 많이 커졌잖아요. 많이 커졌죠? 이렇게. 그런데 핑크티스나 이 황홀한 연꽃 같은 경우는 안 컸잖아요. 이게 바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인 거죠. 얘들은 화분이 크니까 이렇게 많이 컸던 거예요. 근데 너무 예뻐서 처음에는 이렇게 뭔지 모르고 데려왔기 때문에 그냥 뭐 같이도 심고 좀 편안하게 심은 편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더 걱정을 하면 심죠. 겁이 생겨서. 그리고 실버스타.
실버스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끝이 이렇게 나온 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얼마 전까지도 너무 예쁘게 자라서, 어? 정말 깍지도 잘생긴다 그래서 별로 그냥 뭐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또 공부를 하나 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병균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물을 주고 나서 물을 완벽하게 털지 않고 햇볕 쪽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을 햇볕에 이렇게 타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예뻤어요, 진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걸 보이지 않았을 때는 많이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소개하려고 그래. 이렇게만 보여줄 거예요. 예쁘죠? 실버스타. 근데 실버스타는 다른 거는 일반 다육이와 관계없이 잘 자라고 여기 있는 모든 다육이들이 지금 다 동영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봄 가을에 성장하긴 하는데 실버스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 실버스타는 깍지가 잘 생겨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관심 있게 이 아이한테는 한 번을 더 약하게 깍지약을 줘야 살충제를 줘야 한답니다. 그것이 이 실버스타의 주의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많이 웃자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 이름 몰라요. 그런데 얘를 잘라서 지금 여기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심어서 했는데 좀 더 크면은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이웃님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바이솔인데 이 아이를 많이 컸어요. 그래서 웃자라 버려서 버리고 너무 이제 좀 뭐랄까 세월이 많이 보낸 흔적 같이 보여서 제가 다 잘라서 이렇게 심었어요.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뿌리 활착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서 이게 잘 번지고 잘 자라더라고요, 바이솔이. 그래서 이렇게 크게 큰 데다 심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 첫사랑의 다육이들 때문에 제가 다육이를 처음 입문을 했고 그 입문을 하여금 유적꽃, 오팔리나, 그리고 핑크루비, 브레이브, 핑크팁스, 티피, 실버스타 이렇게 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때문에 다육생활을 하게 돼서 제가 첫사랑을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 아이들을 이름도 많이 불러주지 않았고 예쁜 화분에다 예쁘게 심어놓지도 않고 이렇게 웃자락 해고 이렇게 했다는 마음에 반성을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첫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그 아이들을 좀 더 예쁘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할 거예요. 첫사랑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사랑을 늘 사랑하면서 저와 쭉 다육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겁니다. 오늘도 복받는 세상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또 만나요.